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회 사랑 주일,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에게 문제를 하나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생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인데 어떻게 그 쉬운 문제를 다 틀리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직을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서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붉은 긴 끈 하나를 준비해서 일어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는 결단을 하고 그 끈 한 토막씩을 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붉은 한 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붉은 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엮여져 있음을 항상 바라봅시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으로 놀라운 비전이고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었든 어떤 나쁜 기억이 있었든 교회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같겠고 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부름,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선교냐, 교육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있어야 하고 또 선교와 교육과 구제 등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연합이 교회의 영적인 뿌리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교회에서 제가 거듭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지금 제 삶은 상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정신세계의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탁함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화 각계 각층에 무신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서 사는 미디어, 인터넷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자랍니다. 어른들도 지금 무신론의 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 마음에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와 조국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가 정말 없는 그때 그들이 대학생들이 술집에 모여서 부른 노래가 희망가였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안이 족할까? 나라 되찾을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부귀와 영화나 누리고 세상 재미나 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 뭐. 나라만 영토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안에 마음속의 영토까지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우리가 숨쉬는 이런 대기 공기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때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남궁옥 선생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앞마당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자. 그리고 그분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 그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다스리는 동산이라.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려고 하는 그 노래가 일제시대에는 금지곡이 됐습니다.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들이 보는 모든 인터넷 매체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바탕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다니엘로 살아가게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자는 것. 이미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계시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자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아들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9살 된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밤마다 듣는 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들에게 예배드리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계속 하더래요. 아빠 노트북에 계속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한 번도 그 원고대로 설교는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배 때 설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아이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하나이가 다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 다 뭉뚱그려서 몇 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하나이를 위하여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데스 산맥 맨 꼭대기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그러면 그 얼음이 녹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안데스 산맥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물이, 물방울이 내려와서 다른 물방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마존 강입니다. 그 아마존 강이 흐르고 흘러서 대서양에 1초에 2만 2억 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물을 대서양을 쏟아놓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엄청난 강물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갖게 해주는 일은 정말 가슴 떨리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청년부뿐만 아니고 고등부, 중등부, 어린아이들, 유아들까지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기쁘기만 한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교회에 중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등부가 있는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 손에 붙들려서 이 교회로 옵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선한 목자 교회가 계속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교인들은 정말 피눈물 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그리고 중학교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맡았다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원망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아주 심각한 과제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섬기는 아주 젊은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자기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그 이요셉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방임죄고 또 하나는 직무유기죄라는 것입니다. 둘 다 현행법에 있는 죄입니다. 방임죄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성립하는 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과 방임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그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단상 기도회 때 간증했던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간증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되고 교회 와서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세상에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내가 다니던 교회 어른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었어,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 교회 있어,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게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육관 건축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교육관은 건축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증축에 대해서는 극도로 우리가 자제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건물에다가 재정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숙제요, 과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교육관도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그 아이들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다. 지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내용만 좋으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다른 학교를 빌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비용이 더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교육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늘꿈 학교가 있는 걸 여러분 오고 가면서 보실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축까지 우리 교회가 상당한 건축비를 들여서 학교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 정말 예수를 잘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라, 그걸 말만 가지고 해서 되겠냐 말이야.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이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라고만 말로만 할 수 있겠냐. 진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마을마을마다 있는 타가소를 우리가 위탁 경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경국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고 타가소를 경영할 수 없게 될 때 그 타가소를 우리 교회가 책임집시다. 그래서 북한의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된 교육을 그 아이들에게 시킵시다. 그것이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영적센터 마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적 센터를 위한 건물 짓는 일을 위한 헌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그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탈북 청소년들, 북한에 있는 각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청소년들도 붙들어줘야 되지만 우리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시설 건물에 대한 증축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육관을 또 지어야 하는가. 여러 교육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 또 안타까운 호소들을 외면할 수만 없어서 교우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또 전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해 본 적이 있었냐는 교육관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니까 당장 이제 건축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온 교우들이 다 건축 헌금에 참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 여러분도 오늘 작정해서 오시는 과정에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일이야? 그러니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요 최근 한 6개월가량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관 신축되어지는 건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잊지 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념물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건물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건축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 교육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 과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면 다 이 교육관 건축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온 교우들이 다 참여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질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건물이 건축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 부모로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기쁨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건축 헌금하는 일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이 일은 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이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서 예배당이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번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관 건축 헌금을 약정하실 준비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이미 봉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또는 아직도 마음이 분명히 정리가 안 되고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3월 말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온 교인들이 다 연합한 그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학생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연합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존재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부모와 어른들 세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그들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센터를 이번에 우리가 건축하려고 오늘 그 건축 헌금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 동행운동이 거룩하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려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작정하고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거룩하게 개혁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바꿔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수많은 이들이 풀려나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골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는 소식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하심을 놀랍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